매년 봄이면 반복되는 가뭄. 기상이변으로 갈수록 가뭄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약 8% 정도 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조금이라도 아껴서 후세에게 물려줘야죠. 한 번 쓴 물도 다시 보자. 물 재활용을 통해 낭비를 줄이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사람들. 물을 물쓰듯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지 뭐. 가까이에 있지만 미처 몰랐던 수상한 물 재활용의 세계를 소개한다. 물이 귀해지는 계절. 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이곳에 첫 번째 수상한 물 재활용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화끈한 경기력만큼이나 제작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사람 어디 안 계세요? 빗물 재활용 장치가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 여기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물을 재활용하는 게 있다던데. 네, 있습니다. 바로 이쪽입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수상한 물 재활용의 비밀은 바로 이 스프링클러? 물 한 개 흠뻑 취하게 만드는 네 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 건물 밑으로 가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세요. 뭐든지 해답은 어둠 속에서 찾아야 하는 법. 일단 건물 지하로 내려가 보기로 했는데 비밀의 문을 여는 순간 응? 이게 다 뭐예요? 이 시설은 우수 처리 시설이고 상단 스탠드 지붕을 통해서 물을 집수하여서 살균 소독해서 그 다음에 그라운드 조경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아, 그러니까 비가 오면 경기장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 이거야말로 great! 그렇다면 이 많은 빗물을 어떻게 재활용한다는 걸까? 여기 보이시는 시브 스크린을 통해서 큰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침사조를 통해서 그 작은 알갱이를 걸러냅니다. 걸러낸 물을 빗물 1차 저수조에 모여서 이 물을 다시 빗물 여과를 통해서 최종 필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살균 소독을 통해서 최종 처리 수조로 가게 됩니다. 하루 물 사용량만 해도 60톤. 그 일부를 빗물 재활용을 통해 절약하고 있다. 저희가 평균 시수 사용량이 약 60톤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우수 처리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약 5톤 정도. 그래서 사용량에 비해 약 8% 정도 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비가 내리는 양에 따라서 절감 효과는 더 커지거나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나선 수상한 물 재활용의 비밀. 선생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괜히 이 수업이 더 궁금해지는데.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손을 씻을 때, 비누칠 할 때는 물을 끄고 비누칠을 해요. 간식 먹을 때 물을 다 먹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리 그려보고 저리 그려보는 아이들. 평소 물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시간인데 어떤 그림들이 완성됐을까? 물이 없는 수영장은 슬퍼요.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지구가 아파요. 어릴 때 습관이 꿈을 키우는 만큼 이곳에서 매일 물 절약에 대해 아이들의 생각을 서로 나눠보기로 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아이들. 얘들아, 수상한 물 재활용의 비밀 좀 알려줄래? 응? 이제 우리 화분에 물 주기 할 거예요. 사이좋게 물주기에 나선 새싹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선생님, 물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빗물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많이 써도 괜찮아요.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듯 빗물을 모으는 빗물 저금통. 지난해 6월 대구시 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조경이나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돗물 요금도 절약이 되었고 아이들인데는 교육적인 효과가 물의 소중함, 물을 아껴야 된다는 이런 아이들의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빗물 저금통을 통해 물도 아끼고 물절약법도 배우고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빗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빗물을 아껴 써서 너무 좋아요. 식물에 물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소중한 물!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물 재활용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인다. 온종일 그냥 시간 타임 맞춰가지고 화장실 뭐 매장 바닥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EV라든지 청소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고요. 온종일 수시로 청소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사용하는 물.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물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인데 닦아도 닦아도 더러워지는 바닥 청소에 500톤이 넘는 물이 사용된다는 이곳의 고민을 덜기 위해 찾아간 곳. 어라? 여기는 화장실? 대체 어떤 물을 재활용한다는 걸까? 세면대에 사용했던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1차적으로 슬러지를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필터를 거쳐서 2차 세정을 하고 3차로 그 활성탄 여과기를 거쳐서 깨끗한 수돗물 같이 다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물 사용량은 550톤 정도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재활용하는 물은 약 한 50톤 정도 중수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물은 정수 과정과 살균 작업을 거쳐 생활하수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중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약 20% 물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어 최근 공공시설에도 설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어때요? 언뜻 봐도 깨끗해 보이죠? 정수시설을 통해서 나온 물이 깨끗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청소용이나 화장실 변기용, 화단 급수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은 180리터. 그중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만큼 중수처리시설로 물 절약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백화점에 좀 자주 들리는 편인데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 보니까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보니까 정말 깨끗할 정도로 만족합니다. 백화점에서 물을 재활용하는지 몰랐는데 막상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올 때마다 물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에 있지만 미처 몰랐던 수상한 물 재활용의 세계.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이자 자연의 선물이 앞으로 더 부족해지기 전에 또 사라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지 않을까요?